일단 미용실 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최대한 머리를 다 기른 다음에 가서 뭘 할지 고민을 할수 있으니까. 여태 헤어밴드하고 엄청 고생했어요. 그때 머리를 짧은 상태에서 탈색을 하니까 조금만 길어도 티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탈색을 하면 좀 난중에 티가 나지 않을까. 그 검은 머리가 좀 난중에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. 일단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,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팬들한테는 좀 잊혀지는 선수가 되더라고요. 일단 저도 같은 생각으로 뭐 다른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관심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. 많이 아쉽고 많이 억울했어요. 저희가 ACL을 못 나갔기 때문에 그게 또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 많은 관중들이 있으니까 지는 경기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항상 이기는 경기를 했고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제가 저 관심을 같이 못 받는다는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는 관심을 좀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맨날 관종이라고 놀리거든요. 근데 그 관심을 못 받으니까 아쉽더라고요. 제일 빨리 뛰어야 돼요. 그래야지 사진 한장 같이 찍히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이제 팀 사진을 보면 수비수가 이렇게 잘못 찍혀요. 이제 항상 상대편 골대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 잘안 찍히니까 일단 골 들어가면 일단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일단 제일 빨리 뛰어가고 사진 찍히자. 그 민혁이 형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야 전북 골 넣을 때마다 항상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 형처럼 항상 열심히 뛰어갑니다. 제가 또 탈색을 하려고 했어요. 이제 탈색을 하고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갖고 또 탈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주장을 시키니까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주장을 하려면 일단 경기를 잘해야 되니까 탈색을 해야지 또 경기를 잘하고 주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색깔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그냥 상상이죠. 개인 콜 그냥 제 이름을 한번 그냥 외쳐줬으면 제가 이제 만약에 경기를 뛰면 이제 그 입장 터널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. 이번에는 저도 크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